이 얘기도 좀 드려야겠다. 지금 게임 시작하실 분들은 혹시 저랑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G5 서버에 길드라는 이름의 길드에서 인원 모집 중입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아 맞다, 쿠폰이 있더라고. 여러분, 쿠폰이 무려 14종이나 있습니다. 쿠폰이 14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카페. 오 되네. 아 골드도 많이 주고 합니다. 지금 제가 쓴 코드 14개는 뭐 다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채팅 올려드릴게요. 하나에 100다이아에서 300다이아 정도 나오더라고. 어 뭐야 막. 이게 지금 내가 얼마 받았지? 와 4900이나 되네. 10뽑은 한 번 할 수 있을 것 같다. 에 그래도 저거 다 뽑으면, 야 이게 10뽑을 무시할 만한 게 아니야. 지금 많이 퍼주니까 그렇지. 사실 봐봐, 우리가 10뽑을 하려면 2700다이아가 필요하잖아. 2700다이아면 요거 좀 충전 방식이 독특하던데, 먼저 이 여의주라는 걸 사야 돼요. 여의주라는 거, 우리가 2700다이아 하면은 1250 여의주인데 이게 얼마냐면 거의 한 7만원대야. 7만원대. 아 그렇긴 한데 이제 그 가치는 요걸로 계산을 해야지. 요게 이제 100%니까 패키지는 이제 저렴한 거니까. 그런데 패키지는 이제 한계가 있잖아. 개수가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로 봐야지. 결국 한 뭐 한 10만원치 쿠폰 한 14개 모으면 10만원치는 되겠다 싶은 거지. 66원 필요한데. 자 여러분, 다이아가 조금 부족할 때 있어요. 아 이거 뽑기 하는데 얼마 안 들겠는데 싶을 때는 전 요렇게 합니다. 바로 실내도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. 아이템을 이제 선물을 주면요 50다이아를 얻을 수 있어요. 이 캐릭터마다 하나씩 얻을 수 있습니다. 이게 여기 눌러보시면 아는데 실내도 100일 때는 50개, 그리고 뭐 이렇게 스토리 잠금 해제되고 마지막 700대 이제 50개 뭐 이렇게 이제 해금이 되거든요. 1300대는 뽑기권 하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혹시 다이아가 좀 모자란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퀘스트나 뭐 이런 거 진행하다 보면 이게 쌓여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하나씩 신뢰도를 올려주면 됩니다. 뽑기 하고 싶은데 다이아가 약간 없다 이럴 때 해보는 편입니다. 아 드디어 역시 신뢰도 올리길 잘했어. 진짜 오랜만에 본다 노란 강선. 이게 도토리도 나쁘지 않은 게 승급할 때 꼭 필요하더라고. 그래서 그냥 뭐 보라색 영웅보다도 오히려 이런 게 좋기도 해. 아 세주안이네. 레오프론 세주안이 헤미히야. 얘도 이제 좋은 애죠.